없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데릭입니다. 오늘은 진짜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예쁜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. 뭐 로고티는 싫고 뭐 그렇다고 무지티는 조금 심심할 때 딱 입기 좋은 제품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러 갈게요. 코스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. 코스에서 협찬이 들어올 리는 없으니까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구매한 제품입니다.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. 뭐 시어서커 코튼 티셔츠라고 합니다. 가격은 59,000원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블랙 색상 그리고 베이지 색상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시어서커라고 하면은 뭐 간단히 말해서 수축된 원단을 말해요. 조금 주름진 듯한 느낌의 원단인데 보통 뭐 이불이나 커튼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원단이라고 합니다. 뭐 레귤러 핏 그리고 라운드 넥으로 나온 제품이고 이 티셔츠를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소재의 대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코스라는 브랜드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원단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 그 장점을 모두 이 티셔츠에 녹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앞쪽면은 시어서커 소재의 마치 엠보싱 느낌의 원단을 사용했고 이 부분을 제외한 뒷면이나 어깨, 팔 부분 모두 순면 저지 원단을 사용했습니다. 뭐 포켓 부분도 위아래 바뀐 듯한 디자인으로 뭐 섬세한 포인트를 준 걸 알 수 있고 이 부분을 한번 롤업을 해주면 이렇게 저지 원단하고 다시 시어서커 원단하고 대비를 해줄 수 있어요. 사실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봤을 때 여기 띄워드릴 텐데 그렇게 예쁘다고는 못 느꼈어요. 그래서 뭐 이거가 뭐 원단의 느낌은 좋지만 과연 구매를 할 만한가, 59,000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뭐 구매할 만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물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바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. 정말 예쁘더라고요. 그냥 뭐 로고티는 좀 유치해 보이고 그렇다고 좀 무지티는 다 똑같아 보일 때 뭐 티셔츠를 가장 잘 코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티셔츠의 원단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은 원단에서 주는 느낌이 또 있으니까 아무리 무지티여도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코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릴 텐데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링 키워드가 따뜻함보다는 차가움 그리고 시크함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데님이 들어간 뭐 워싱이 들어간 그런 러프한 느낌의 데님 팬츠와 함께 코디를 해줬어요. 뭐 바지에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뭐 전체적인 그레이 톤을 유지하면서 상의 원단에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뭐 이렇게 원단이나 디자인적으로 뭐 훌륭한 이런 티셔츠가 왜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왜 아직도 품절이 되지 않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. 왜 아직도 품절이 되지 않는 걸까요?